안녕하세요. 신비하모님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지요. 오전에 물건이 부족해서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신상화분이 나와서 신상화분을 가져왔어요. 예쁜 아이들 많이 있으니까요.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더 나은 공방이죠. 더 나은 공방에서 나온 신상입니다. 모양은 이렇게 이뻐요. 두 개, 3만원짜리 두 개에서 6만원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제가 6만원인데 요 산토방 만원짜리 요 아이 하나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두개 구매하신, 세트로 구매하신 분은 요 아이 하나 선물로 드릴게요. 1번, 입구가 10cm, 이쪽은 10.5cm예요. 볼이 넓죠? 볼은 10.5cm 되고요. 키는 11cm 됩니다. 3만원짜리입니다. 분홍색, 흰 바탕에 분홍색 꽃이 있는 아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노란 바탕에 장미꽃이 있는 아이.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합니다. 장미꽃 세트예요. 여기에다가 산토방 5,000만원짜리 하나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2번입니다. 2번은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런 모양이에요. 분홍색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죠? 뒷모습은 다 요렇게 나뭇잎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요. 입구는 9.5cm인데 볼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배불뚝이어서 그림이 보이도록 제작이 돼서 볼은 12cm 됩니다. 요렇게 하나 있고요. 붉은색은 이런 꽃다발 소형이에요. 뒷모습은 똑같습니다. 자, 입구는 9.5cm, 모양 똑같죠? 이렇게 배불뚝이 모양이어서 12cm 되는 아이. 이렇게 두개 세트입니다. 저 아이는 2번이에요. 6만원에 산토방 만원 선물로 가는데요. 입구가 8cm, 키가 6.5cm 되는 아이가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꽃나무가 피어있는 창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번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능수화가 이렇게 창가를 돌아가면서 핀것 같아요. 입구는 11cm. 이 아이는 모양을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입구가 크네요. 키는 10cm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굉장히 화려해요. 3번이고요. 역시 산토방 하나 갑니다. 4번입니다. 4번은 꽃다발로 되어 있어요. 바탕은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입구는 10.5cm. 볼은 더 넓죠? 볼은 더 커서 12cm가 넘습니다. 이 아이는 입구가 90cm. 볼은 1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키는 10cm, 10cm 됩니다. 꽃다발 수영 두 개. 요 아이는 4번이고요. 역시 만 원짜리 산토방 같이 갑니다. 6번은 이렇게 꽃나무로 준비할게요. 붉은색 꽃나무로 준비합니다. 입구는 9.5cm, 10cm. 요 아이가 살짝 커요. 이렇게 물레를 돌리다 보면은 조금 큰 아이가 나오고 조금 작은 아이가 나와요. 키는 10cm입니다. 이 아이는 5번이에요. 6만원에 산토방 만원짜리 드리고 있어요. 6번은 가을국화 같은 느낌이에요. 굉장히 이쁘죠? 가을국화 같은 느낌.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입구는 9.5cm. 9.5cm. 키가 11cm.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키가 좀 큽니다. 깔끔하게 이쁘죠? 이렇게. 이번에 나온 아이들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6번, 6만원에 산토방 하나 갑니다. 6번은 장미로 준비했어요. 굉장히 여성스럽죠? 무슨 드레스에 있는 장미꽃 같은 아주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꽃도 많이 그려주셨고 아주 구성이 굉장히 이뻐요. 요 다리 밑에 요 부분도 이쁜 것 같아요. 입구는 10cm, 10cm 되고요. 키는 10cm입니다. 6만원에 산토방 만원짜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노란색과 붉은색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입구는 9.5cm, 10cm 되고요. 키는 10.5cm, 10cm 됩니다. 이번에는 8번이고요. 6만원에 역시 산토막 하나 선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애는 길공방입니다. 길공방에서 새롭게 나왔어요. 요런 모습이네요. 요렇게 흰색과 녹색,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모양이 특이해요. 요런 모양입니다. 입구가 9cm, 요쪽은 8.5cm, 7cm 되는데요. 키는 8.5cm입니다. 요렇게 두 개. 3만원짜리 두 개에서 6만원이에요. 9번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도 길공방인데 카라꽃이에요. 노란 바탕에 카라꽃, 하얀 바탕에 카라꽃. 모양은 이렇습니다. 아빠의 그 아이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자, 이렇게 보면 11cm, 10cm, 8cm 됩니다. 이런 모양을 무슨 물고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번에 독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 아이는 35,000원짜리예요. 사이즈가 조금 더 커서 35,000원입니다. 두 개에서 7만원입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냥 잊을 수 없는 추억 속의 그 배우들입니다. 요 앞에 제임스 딘과 머릴린 문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단명을 했어요. 22살인가? 그리고 30대에 그 죽었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도 있어요. 누군가가 죽였다. 그런 미스터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이 제임스 딘은 그 오로지 한 여자만을 사랑했는데 그녀의 집안이 보스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서 제거를 했다. 이런 썰이 있고, 이 마릴린 문로는 케네디 그 집안과 그 연관이 있죠. 존 F. 케네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는데 사실은 그 동생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다. 그래서 제거됐다. 이런 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엘비스 프레슬리나 그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안 죽었다고 믿고 어디서 봤다고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사랑하는 스타가 죽었다는 걸 믿기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 제임스 딘은 이유 없는 반항, 에덴의 동쪽, 뭐 자이언트 등등에서 나오는데 보편적으로 약간 반항기가 있어요. 반항기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아이 그런 느낌의 드럼 그 영화를 많이 찍었고 사실 그 반항의 아이콘이었죠. 이유 없는 반항의 아이콘. 그래서 청바지 진바지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진국이었다고. 헐리우드에 있는 여배우들이 제임스 딘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뭐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세계 최고의 미인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엄청 공들여 유혹을 했지만 제임스 딘은 오로지 그녀 보스의 딸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눈길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의외의 모습이죠. 입구는 13cm입니다. 사각형 13cm, 키는 17cm예요. 입구가 넓고 아주 다리도 튼실하고 입구도 넓습니다. 제임스 딘의 반항적인 모습. 에덴의 동쪽에서도 아벨과 카인의 그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를 약간 오마주한 그런 소설인데 존 스타인백이라고 미국의 노벨문학상 작가가 쓴 글이거든요. 거기서도 형을 죽인 카인의 그 역할을 했었어요. 성경하고 내용은 똑같지 않지만 이름 자체가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고 이쪽엔 영어가 쓰여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제임스 딘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Without a cross, 이 없는 반항. 제임스 딘의 대표적인 이미지이다. 영화였죠. 에덴의 동독도 있고 자이언트도 있고 하지만 이 없는 반항이 제임스 딘의 캐릭터를 가장 설명해주는 그런 거예요. 자, 요 아이는 18만원입니다. 마릴린 문로예요. 마릴린 문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흑백 영화였던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는 강에서 이 여자를 보고 제가 3박 4일 이 여자 생각에 정신이 나갔었어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렇게 이쁜 사람이 세상에 있다니. 마돈나 닮았다고 그러는데, 마돈나가 마릴린 먼로를 따라했어요. 이게 섹스 심볼이잖아요. 그러니까 섹시한 마릴린 먼로를 따라한 마돈나의 섹시거든요. 마릴린 먼로가 섹시는 짱이죠. 아실 거예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 마릴린 먼로가 나온 영화 중에 7년 만에 외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나와서 이렇게 꼬끼요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여러 번 반복돼요. 그래서 저는, 아, 저 늙은 아저씨는 왜 맨날 꼬끼요 하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을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낙엽을 흩어내리는 고요, 그 노래를 부를 프랑스 상수원 가수 이브몽땅이었다고 그래요. 이브몽땅과 함께 나온 7년 만의 외출이 대표적인 영화에 되죠. 자, 여기 보면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마릴린 먼로, I don't know who invented high heel. 하이힐을 누가 발견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모든 여자들은 all women owing him a lot. 그녀한테 빚을 지고 있다. 그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이힐은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화장실이 없어서 똥을 아무데나 싸니까 그 우물을 밟지 않으려고 하이힐이 개발됐잖아요. 근데 그 하이힐의 가장 덕을 보는 사람이 마릴린 문너예요. 그녀는 그냥 아름다운 외모로만 섹시해지고 세계적인 여배우가 된게 아니라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좀 구차한 삶을 살다가 그녀는 하이힐을 똑같은 그 높이로 하지 않고 한쪽을 좀 짧게 했어요. 이유는 걸을 때좀 쩔뚝거리면서 걸으려고 일부러 그랬죠. 그래야 엉덩이가 더 실룩실룩해서 더 섹시한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걸 그녀가 최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귀가 나온 겁니다. 모든 여자들, 하이힐을 신는 모든 여자들은 마릴린 모노에게 그 창의적인 그런 거에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2번. 마릴린 모노 18만 원입니다. 저 제임스 딘과 마릴린 모노는 누리공방 화분입니다. 굉장히 개성이 강한 화분이고, 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저 소장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제가 잉그리트 버그만을 제일 좋아한다고 믿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마릴린 문노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딘과 마릴린 문노, 정말 잊을 수 없는 명배우여서 제가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이번은 산토방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여사님 요 아이 구하셨죠? 근데 나왔어요. 자, 키가 큰 아이는 입구가 7cm, 볼 전체는 8cm 되고요. 키는 8cm입니다. 근데 보면 이렇게 좀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어요. 여기다가 심어서 보여주셨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는 볼은 넓고 키는 좀 작아요. 자, 키는 볼은 8.5cm, 전체적으로는 10cm, 키는 6cm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 아이는 만 원짜리죠. 다섯 개 5만 원에 하나 더 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원하시는 구성으로 드릴게요. 말씀해 주세요. 큰애, 작은애, 큰애, 키 큰애, 키 작은애,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블루분입니다. 자, 블루분. 공방분은 할인이 어렵죠. 왜냐하면 마진이 없어서 할인을 해드리면 그 손에 그런 그 성립이 됩니다. 공방분이 좀 가격대도 있지만 귀하기도 하고 판매하기도 좀 그런 제한이 좀 있어요. 19.5cm. 크고 작고 할수 있습니다. 이 전을 프릴로 만들다 보니까 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쁘죠? 자, 키는 10cm입니다. 각각 3만 원이에요. 두 개도 괜찮고 세 개도 괜찮고 해요. 근데 이두 개를 가져가시면 6만 원이잖아요. 제가 블루분 할인 잘안 해드리는데 요 아이는 5만 5천 원에 두 개에 5만 5천 원 할인해 드려요. 5천 원 할인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토마르입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노란색, 분홍색, 이렇게 치마 색깔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색깔이 다섯 가지가 있어요. 자, 입구는 9cm, 키는 8cm 되고 있어요. 자, 이 아이는 이렇게 다섯 개 다 가져가시면 9만원이에요. 9만원이면 20% 넘게 대시를 해서 개당 23,000원짜리 18,000원에 드리고요. 이 중에서 3개를 골라가세요. 이렇게 3개를 대도 되고, 요런 쪽으로 3개, 뭐 이쪽으로 3개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색깔은 골라서 가져가시는데요. 색깔은 골라서 가져가시는데, 3개를 가져가시면은, 18,333원? 끝까지 333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55,000원에 20% DC를 해드리고, 5개는 20% 좀 넘게 해서 9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를 더 가져올 수 있어서 세트 구성, 이렇게 두 개 더 드리는 세트 구성 준비할게요. 자, 이 아이로 갈게요. 이렇게 전이 외두를 심기 딱 좋은 아이입니다. 입구는 9cm. 키는 18cm, 키가 꽤 커요. 이렇게 두 개. 롱부는 요 스타일로 두 개 가고요. 자, 요 창부는 요 스타일로 두 개 갑니다. 자, 볼이 더 넓고 입구가 조금 더 좀을 오그라드는. 그래서 식재했을 때 이렇게 꽃다발 수염이 만들어지는 그런 아이예요. 10.5cm, 13cm 되는 아이 두 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000원짜리 4개 하면 56,000원이잖아요. 네, 요렇게 만원짜리 두 개를 더 드립니다. 만원짜리는 고블렛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입구는 10.5에서, 자, 입구는 10.5에서 10cm 되네요. 10.5고요. 키는 12cm예요. 12cm 중에 5cm 정도는 다리 그리고 볼도 넓게 깊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지금 빨간색하고 노란색으로 세트 구성을 해드렸지만 랜덤입니다. 색깔은 랜덤으로 보내드릴게요. 얼마 남지 않아서 짝 개수를 이렇게 다 맞춰드릴 수가 없어요. 롱부는 오랜만에 코끼리 다래 양귀비로 준비합니다. 자, 입구가 10.5cm, 키는 16cm 되죠. 이 아이는 제일 먼저 나와서 엄청 많이 판매를 했기 때문에 한동안 제가 판매를 안 하다가 양귀비가 이렇게 이쁘게 보여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56,000원.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대우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